두 번째 섹션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요구사항 확인에 대한 부분인데 요구사항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요구공학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공학이라는 거는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하고 관리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요구공학이라고 하는 건데 요구공학의 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예요.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한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공부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 무결성이었죠. 요구공학에서는 효과적인 소통 수단,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게 요구공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요구공학 프로세스는 총 4가지의 큰 단계를 거칩니다. 일단 도출이 있고요. 분석, 명세, 검증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각각의 세부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다뤄볼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구사항 관리 도구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요구사항 관리 도구는 요구사항을 말 그대로 관리를 해주는 도움을 주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그런 도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구사항 관리 도구의 주요 기능들 나와 있습니다. 뭐 분석, 이력 추적, 우선순위 리스크 관리, 연동 협업 환경 제공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관리 도구가 없더라도 필요한 기능들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프로세스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도출이죠. 도출이라는 건 뭐냐? 요구사항을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관계자가 식별이 된다.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식별되고요. 뭐 개발자 고객 사이에 관계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요구사항을 도출을 하게 되면 도출하는 사람이 있고 요구사항을 이제 뽑아내는 대상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장 큰 포인트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다 라는 개념이죠. 다음으로 요구사항 도출 기법 넘어가면 사용자 요구사항은 불명확하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라는 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다양한 도출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양한 도출 기법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설문, 사용자 스토리, 업무 절차 조사, 브레인스토밍 회의, 프로토타이핑, 유스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죠. 도출 기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요구사항 도출을 위해서인데 이건 왜 그래요?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도출 기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개념이 유스케이스예요. 문제에 가장 자주 나오는 개념이란 뜻이에요. 사용자 요구사항은 시스템 이용자와 기능,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도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유스케이스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와 다른 외부 시스템들이 목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행하는 기능을 사용자의 관점에서 표현한 도표, 그림이다 라는 얘기죠.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용자와 시스템들이 어떤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훨씬 더 파악하기가 편하겠죠. 넘어가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여러분들 책에는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같이 보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왼쪽에 작게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유스케이스인데 이 구성 요소가 시스템 범위, 액터, 유스케이스,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범위라는 건 스코프라고도 하고요. 관련 유스케이스들을 사각형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이제 도서 대여점 스코프, 도서 대여점 시스템의 범위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음에 사용자는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이득을 얻는 대상, 보통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부액터, 시스템 액터는 주액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시스템 액터 또는 부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는 여기 보시면은 타원처럼 생긴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용자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나 기능을 단순하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 기능이 있다는 뜻이죠. 도서 검색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는 이 유스케이스나 또는 시스템 액터들 간에 실선, 화살표, 그냥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표현합니다. 이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 시 주의사항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뭐 일단 최대한 간결하게, 뭐 사람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게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행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흐름도처럼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흐름도처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각각 기능과 시스템 간의 액터 간의 관계에 집중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유스케이스 기술서라고 되어 있는데 유스케이스 이제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아래쪽에 대신에 여러 가지 제가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부분은 좀 파악이 되셔야 돼요. 사전 조건, 사후 조건,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수행하기 이전 또는 수행한 후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이 트리거랑 대체 흐름, 이런 거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유스케이스가 시작되는 사건, 어떤 특정 이벤트 때문에 이 유스케이스가 시작된다. 뭐 그런 얘기죠. 기본 흐름의 첫 번째로 나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체 흐름은 원래 기본 흐름이 있는데 기본 흐름이 아닌 흐름으로 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뭐 로그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어요. 그러면 기본 흐름대로 가지 않겠죠. 잘못 입력했을 때에 필요한 대체 흐름이 별도로 필요할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거든요. 요 표가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책엔 좀 나뉘어져 있죠? 이게 하나의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흐름의 첫 번째가 트리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세 번째 흐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대체 흐름으로 3A, 3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좀 크게 보고 있죠. 아까 이것저것 요소들은 봤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들 써 있죠. 이 부분을 좀 볼 거예요. 자, 요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관계라고 써 있습니다. 관계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포함 관계입니다.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별도로 추출을 해서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생성하고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유스케이스에서 새로운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를 연결하고 include라고 표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요 부분이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회원 등록과 도서 대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유스케이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기능이니까요. 자, 그러면 회원 등록을 하거나 우리가 도서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사용자 인증, 회원 인증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회원 등록에도 도서 대여에도 사용자 인증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능은 두 개가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로 별도로 뺀 다음에 이렇게 점선 화살표를 연결해서 include라고 적어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원 등록과 도서 대여에서 이 사용자 인증 기능을 쓰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include, 포함 관계 필수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일반어 관계입니다. 유스케이스 간의 상위, 하위 관계를 표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속이 빈 실선 화살표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쪽이죠? 이 부분입니다. 도서 검색과 회원 검색은 도서 대여 기능의 하위 기능입니다. 이 뜻이에요. 반대로 도서 대여는 도서 검색과 회원 검색의 상위 기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확장 관계입니다. 이번에 선택적이죠? 특정 조건에만, 무조건 실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만 실행되는 유스케이스를 생성을 한 다음에 연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유스케이스 방향으로 점선 화살표, 점선 화살표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익스텐드를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이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도서 대여에 포인트 사용 기능을 때에 따라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익스텐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적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으로는 요구사항 분석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도출된 요구사항 중 방금 봤던 여러 가지 유스케이스라든지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도출된 기법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막 다 뽑아냈어요. 그 뽑아낸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지 않거나 상충되는 요구사항 등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의 특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석 기법이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로 분류입니다. 요구사항을 기능적 또는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능적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기능, 연산,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비기능은 성능, 보안, 품질, 안전 등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요거 아래쪽에 제가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도서 대여 시스템을 생각해 보자고 되어 있죠. 도서를 등록하는 기능 자체는 기능적 요구사항이에요. 도서를 검색하는 것과 마찬가지 기능적 요구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도서 검색이 무조건 2초 안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 기능에 대한 비기능 요구사항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2초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라는 건 도서 검색이라는 기능이 2초 안에 완료되어야 하는 성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기능적이에요. 어떤 기능이 있고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성능, 보안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될 때의 비기능적 요구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요구사항은 관점에 따라서 사용자 요구사항과 시스템 요구사항으로도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는 말 그대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친숙하게 표현을 하고요. 시스템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나 개발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표현합니다.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친숙한 표현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표현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사전달이 확실하겠죠.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 모델링이 나와 있죠. 분석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우리가 개념 모델링은 앞에서 잠깐 봤어요. 업무 처리의 실체, 개체와 그들의 관계를 모델링하는 걸 개념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요구사항 분석의 핵심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념 모델링은 UML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UML도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뭐 다른 것도 사용하지만 일단 핵심이 UML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까처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서로 오해가 없게끔 하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요구사항 할당입니다. 할당은 대충 감이 오시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한 구성 요소들을 선별하는 식별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중에 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발견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넌 이거 하고 넌 이거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요구사항 협상입니다. 요구사항들이 서로 어긋나서 요구사항을 전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합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아래쪽에 나와 있죠. 요거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를 포기하기보다는 우선순위 부여를 통해서 적절한 기준점을 찾는 게 좋다. 합의라고 되어 있죠. 포기가 아니에요. 요 부분이 핵심이고요. 다음으로는 정형 분석입니다. 정형 분석이라는 거, 요 정형이라는 거는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앞에서 협상도 하고 도출도 하고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누구도 오해하지 않게끔 정형화된 언어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형이라는 말 때문에 구조적 분석이라는 개념을 같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도형 중심으로 표현한 도표, 요거를 이제 구조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조적 분석의 기본 원리, 추상화, 정형화, 분할 정보, 계층화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은 제가 아래쪽에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암기하듯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는 구조적 분석 도구들이에요.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NS차트, 히포 등이 있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로 자료 흐름도입니다. 기능에 의한 데이터의 흐름을
도형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어의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 제어 신호가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작업 소요 시간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판단 잘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가 여기다가 저기 가는데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그때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시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기 간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성 지침은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프로세스, 자료 흐름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림으로 같이 볼게요. 자,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죠. 프로세스,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단말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요. 단말은 사각형으로 표시한다. 관리자, 사용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데이터 처리 과정이죠. 우리가 보통 유스 케이스로 기능 표현하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타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데이터의 처리 과정이고요. 자료 흐름은 화살표로 여기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자료 저장소 나와 있죠.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 상하평행선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이게 도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관리자죠.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도 여기 있었으면 만약에 이건 단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단말이 아니라 양쪽이 비어있기 때문에 자료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요거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넘어갈게요. 다음은 자료 사전이에요. 방금 봤던 자료 흐름도에 요것들 있었죠. 도서 정보, 회원 정보, 요금 정보. 이 정보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 흐름도에 사용된 데이터의 이름과 속성을 표기한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아래의 규칙에 맞게 정리한다. 규칙도 나와 있죠. 마찬가지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제가 예시 문장을 좀 적어놨는데 문장으로 나오게 될지 아니면은 기호만 나오게 될지 모릅니다. 공부를 다 해주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대여번호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죠. 대여번호라는 걸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가 되어 있죠. 서로 다른 두 데이터를 연결한다. 대여일과 회원번호, 일련번호 데이터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볼게요. 회원 등급을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대괄호 안에 파이프라인, 바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이 대괄호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G, S, B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G나 S나 B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 등급을 나타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애스터리스크, 여러분들한테 별이 좀 더 친숙하죠? 이 별로 감싸서 표현을 하는 건 예시, 메모 같은 거예요. 그래서 G는 골드, S는 실버, B는 브론즈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작은 괄호 같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요소다.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번호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로 표현을 하고 있죠. 반복되는 데이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데이터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이 요소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문제 맞추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NS차트입니다. NS차트는 문제 처리 절차 프로세스를 도형을 통해 논리 중심으로 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 순차, 선택, 반복의 제어 구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랑 순차 제어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미 제어 이동이 어렵다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갔다가 갑자기 다시 위로 올라가고 특정 지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정해진 루트대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요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어디까지 할까요? 도형 나와 있죠? 이만큼을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갑니다. 점수를 입력받아요. 그리고 그 점수가 마이너스 1인지 판단을 합니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1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닐 경우에는 1로 넘어가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반복을 종료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력받은 점수가 다시 80 이상인지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면 일로 가고 아니면 일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각각의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결국에 프로그램 종류를 만나게 돼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넘어가겠죠. 반복을 했으니까요. 다시 점수를 입력받고 마이너스 1을 입력받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다가 이제 반복 종류를 만나면은 프로그램을 끝내는 이런 식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려놓은 게 NS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히포가 있네요. 포인트는 요거죠. 계층 구조로 표현을 했다. 그리고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유용하다. 계층 구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조직도라는 걸 보면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런 걸 하향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류는 가시적, 총체적, 세부적 세 가지 도표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도표의 설명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가시적은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표현한 거고요. 총체적인 건 기능별 입력, 전반적인 정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은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전반적인, 여기선 상세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구사항 명세 나왔네요. 명세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명세는 그냥 말 그대로 기록하는 거죠. 문서화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죠. 정형과 비정형이에요. 우리가 정형에 대해서 방금 전까지 공부를 했는데 정형은 딱 정해진 대로 딱딱한 표현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고 비정형은 친숙하게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뻗어나가는 거죠. 정형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쉽게 파악이 가능해요. 어려운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비정형은 친숙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다양하게 친숙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명세서 작성 시 고려사항 아래쪽에 설명 나와 있는데 설명을 외운다기보다 여기 있는 항목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성까지 포함해서요. 이 정도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뜻을 외우지 마시고 항목만 외우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구사항 검증 나와 있네요. 요구사항 검증은 제대로 요구사항을 도출했고 분석했고 협상했고 그 다음에 명세 잘 했는지 그걸 검증한다는 뜻이죠. 검증 기법을 공부할 건데요. 자, 이걸 하는 이유. 잘못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시 수정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도가 잘못돼서 이 설계도대로 만들게 되면 그걸 다시 설계해서 다시 만든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구사항 검증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항목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요구사항 검증 기법에 대해서 봐줘야겠죠. 일단은 검토 기법입니다. 직접 요구사항 명세서를 검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나와 있죠. 동료 검토는 말 그대로 다수의 동료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요. 워크스루는 빠르게 걸어서 지나간다, 뭐 던진다, 그런 개념이죠. 미리 요구사항을 미리 주는 거예요. 그럼 미리 검토를 하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미리 검토를 하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빨리 진행되겠어요. 사전 검토 후에 짧은 회의를 통해서 결함을 분석하는 걸 워크스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은 별도의 전문 검토 그룹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프로토타이핑입니다. 요구사항 검증을 위한 시제품을 간단하게 개발을 해요. 그리고 이 개발한 시제품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겁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사전 식별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비용이 증가하겠죠. 말 그대로 간단하게라도 개발을 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프로토타입. 다음은 모델 검증.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개발된 모델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모델이 분석된 요구사항을 정확히 도출하고 또 반영하였는지 검증한다. 말 그대로 요구사항을 우리가 개념 모델링 한다고 보통 표현을 했잖아요. 방금 전에. 그 개념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을 하면.
자, 그래서 이거를 실행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모델 하우스라고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실제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살아보는 게 아니라 둘러보는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보는 동적으로 뭔가 해서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의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적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수 테스트. 인수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인수해요. 건네받는다는 거죠. 인수자가 직접 고객이겠죠? 테스트를 해서 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건데 이 고객은 당연히 정보가 개발자보다는 부족할 테니까 각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 계획을 미리 세워서 뭐 체크리스트처럼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를 쭉 기록한 표 같은 걸 보면서 테스트를 해야 바람직하다.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인데 이 요구사항은 개발의 어느 단계에서든 생성되고 검증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요 정도 섹션에 있다고 해서 다른 데서는 안 하겠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요구사항이라는 개념은 어디에나 튀어나올 수 있는 요소예요. 그거를 고려하시고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